안녕하세요. 가지급금과 이익잉여금의 해결방법 5분 특강 강의 조남철 세무사입니다. 저는 현재 종로에서 두드림 세무에게 컨설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번 달 2018년 9월달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가업승계 강의만 한 이번 달에 한 4번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가업승계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할 것은 무엇이냐면은 가업승계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으면은 회사가 도산하거나 매각되거나 한다는 것이죠. 어떤 경우냐면은요. 준비가 안 된 경우란 아버지가 60대에 갑자기 위급하게 병원에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신다든지 돌아가신다든지 그리고 아버지가 또 주식을 거의 대부분 갖고 있고 회사에 이익잉여금이 잔뜩 쌓여 있다고 하면은 이 경우에는 회사가 또는 아버지가 회사에 대한 주식에 대한 세금 자체를 못 내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가업승계라는 것은요. 아버지에 대한 주식, 소유권도 이전받고 경영권도 이전받는 것을 가업승계라고 합니다. 동일하게 가업이라는 부분을 승계받을 수도 있고 M&A 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업승계를 받는 것 자체도 가족이 받을 수도 있고요. 또는 전문 경영인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가업승계라는 건 가업을 승계받는데 자식이 또는 배우자가 받는 경우를 가업승계라고 합니다. 중소기업 중앙의 통계를 보게 되면은요. 가업승계 하는 데 있어 갖고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이냐고 설문을 했는데요. 압도적으로 과도한 상속세, 증여세 부담이 가장 큰 어려움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율 자체가 10%, 20%, 30%, 50% 뭐 당연하게 뭐 30억이 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50%의 세금을 내야 되는 게 가장 부담된다. 그리고 매출이 100억이면은 기업 가치도 100억 정도 나올 공산이 굉장히 큽니다. 100억에 50% 하시면은 세금이 50억입니다. 매출 100억인 회사 세금 50억 준비되어 있으신가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성공적인 가업승계 사례를 한 가지 정도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쿠쿠전자가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잘 나가고 있고 향후에 매출 2020년까지 매출을 2조 원으로 늘린다고 계획도 잡고 있더라고요. 자, 쿠쿠전자는 과거에 아버지께서 LG밥통, LG전자에 대한 하청업체였습니다. 협력업체였습니다. 제품만 OEM으로 납품을 하고 있었죠. 하지만 장남이 외국에서 경영학을 공부하고 와서 아버지 왜 우리는 제조만 하고 OEM으로 우리 브랜드도 없이 제조만 합니까? 그래서 아들은 제안을 했죠. 아버지 우리 회사에 브랜드를 만듭시다. 우리도 마케팅을 하고 우리도 판매를 합시다. 해서 당시에 16억이라는 광고비를 쏟아부어갖고 굉장한 광고 활동을 했는데 그것이 대박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쿠쿠라는 광고 티죠? 아버지는 OEM으로 제조만 전문을 하셨고요. 장남은 회사에 판매 회사를 만들고 브랜딩을 해갖고 아버지의 제품을 받아서 직접 판매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일감 몰아주기라는 부분도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물건을 받아서 밥통을 받아서 아들이 그 대신 판매를 한 겁니다. 그리고 마진도 아들이 굉장히 많이 갖게 되니까 기존에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회사에 잉여금이 많은 회사였지만은 아들이 이 회사를 운영해서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 규모가 더 커지다 보니까 나중에는 전세가 역전이 된 겁니다. 아들 회사 자체가 아버지 회사보다 더 큰 규모가 된 것이죠. 그래서 장남은 경영권을 물려받고 차남은 현금 일부와 주식 일부를 물려받았습니다. 아버지는 제품 개발에 계속 매진하시고 아들은 브랜딩, 마케팅 역량을 쏟아부은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갖고 가업승계를 원활하게 했었던 방법이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20번의 강의를 촬영을 했고요. 가지급금과 이익잉여금의 해결 방법이라는 주제를 1강부터 20강까지 했습니다. 궁금한 게 많으실 거고 그 다음에 또한 공부해야 될 부분도 많습니다. 자,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고 하면은요. 제 밑단에 나와 있는
그 강의 자료 확인해 보시고 스크립트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메일이나 연락을 주시게 되면 궁금증을 또 해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지급금과 이익잉여금의 해결 방법 5분 특강 강의 조남철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